자식한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아버지가 고혈압 녹내장, 어머니가 이암이니까 남편이, 네. 우리 아들이 우리 이암 녹내장이 또 이렇게 걸리네요. 네. 근데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죠. 당연히 이제 100% 아니고 그만큼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거를 우리가 가족력 질환이라고 합니다.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. 형제자매의 질환도 중요하다. 그러니까 나 말고 그쵸. 내 형제자매. 특히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직계 어머니보다 이 자매가 더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. 그래요. 그런데요, 문민경 선생님.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유전병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꼭 그 가족에게만 흐르는 그런 것과 가족력은 다른 건가요? 넓게 보면 가족력이 높은 질환, 가족력 질환도 유전성 질환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. 일반적으로 그 병이 발생하는 유전적 원인에 의해서 그 병이 100% 발생하는 예를 들면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혈우병, 그다음에 겸상적혈구 빈혈증, 뭐 정녹색맹 이런 거는 부모가 있으면 아이에게 무조건 나타나는 어허. 그런 식으로 전달되는 유전의 원인이 100%인 질병은 보통 유전성 질환, 좁은 의미의 유전성 질환이라고 얘기하고요.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병이나 이런 질병은 가족력 질환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가족력 질환. 네, 그 왜 그러냐면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히 발생에 작용을 하고요. 그래서 그렇지만 앞서 말한 그 유전성 질환에 비해서는 유전적 원인이 작용하는 그 비중이 적은 거죠. 예를 들면 거기는 100%라면 여기는 한 10% 적은 유전적 원인에다가 추가적으로 환경적 요인이 합쳐져서 네. 어떤 질병이 특정 가족에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를 가족력 질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유전자로 결정되는 것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라고 네. 보면 되겠네요. 네네, 습관 그렇지. 이런 것도 네네, 있으니까. 네네. 저는요, 그 고지혈증이 벌써 있어요. 네. 근데 어머니가 고지혈증이 있어요. 아이고. 그래서 맨날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때문에 내가 고지혈증이라고. 최정원 씨는 네. 어떻게 좀 가족력 같은 거 좀 어떻게 있으세요? 아무래도 부모님이 다 이제 고혈압이시다 보니까 저도 미리 좀 운동도 하고 음식 같은 것도 좀 조절하는 편이긴 한데 저도 아들한테 물려주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네. 남편은 어떤 가족력이 있어요? 남편도 부모님이 전부 다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세요. 아, 네. 이 가족력 질환이란 게 어떻게 원인이 되는 건지 그러게요. 어떤 원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병마다 굉장히 달라요. 그래서 네. 유전적인 요인이 더 큰 질병도 있고 또 이제 뭐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큰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유전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. 예. 이제 제가 많이 보는 비만 환자들 같은 경우는 네. 다행히도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그렇죠. 유전적으로는 100%가 아닌데 근데 왜 그 가족한테는 그 병이